제일 첫 번째, 평균 변화율 하는 걸 알고. 자,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요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평균 변화율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자, 함수 fx가 이렇게 하나 있다 치자. 요게 x좌표가 a고 요 x좌표가 b다 치자. 자, 요점하고 요점 두 개를 비교할 때 x는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이만큼 증가했어. 자, y는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이만큼 증가했어. 자, x 증가량은 뭐라고 쓰면 돼? x 증가량은 b 빼기 a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이만큼은 b 빼기 a만큼 요게 x의 증가량입니다. 그 다음 y 증가량은 요거 y좌표에서 요거 y좌표를 빼면 되지. 요 y값에서 요 y값을 빼면 그게 y 증가량이죠. 요 y값은 뭔데? 그게 fb야. 그 다음 요 y값은 fa가 됩니다. 요거를 평균 변화율이다. 자, 평균 변화율은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 요거를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이해됐지? x가 얼마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그럼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길이 분의 요 길이가 바로 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잖아. 그 평균 변화율 뜻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A부터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하는 거는 X좌표가 A인 점과 X좌표가 B인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 아, 요거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만약에 Y 꼴 X제곱이 있어. 그럼 그런 함수는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면 그 말은 x좌표가 1인 점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인 점이 있을 거고 x좌표가 2가 되는 점이 여기 있지. 요점과 요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예요. 그 기울기를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알겠지? 평균 변화율은 그런 뜻이야. 평균 변화율. 됐죠?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인데 직접 구해볼게.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 함수 fx가. 1부터 4까지 변해. 1부터 4까지. 1에서 4까지 변할 거야. 1부터 4까지. 그럼 요게 a이고, 요게 a이고, 요게 b다 이 말이지. 요게 a이고, 요게 b다 이 말이지. 그래서 b 빼기 a 4 빼기 1분의 4 빼기 1분의 fb 빼기 fa. 자, 여기다 4 넣는 게 fb죠. 그럼 4를 넣으면 16 빼기 4 빼기 fa 하는 건 여기다 1을 넣은 거지. 자, 1 넣으면 그냥 바로 0이네. 0. 자, 그랬더니 분모는 3이 되고 자, 분자가 12가 돼서 4가 나옵니다. 요것을 1부터 4까지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될게. 그럼 요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x를 묶어주면 x-1이니까 그래프가 요거 0이고 1을 지나 요런 그래프죠. 그럼 x좌표가 1인 점이 있어. x좌표 1인 점이 여기 있고 x가 4가 되는 점이 저쪽에 있는데 그냥 편의상 여기 있다 할게. 그럼 요 점하고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 기울기가 4가 된다. 됐지? 1부터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뜻이 뭐냐면 x좌표가 1인 점과 x좌표가 4인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자, 요 2차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돼 있어. 그럼 x좌표가 1인 점, x좌표가 4인 점 요 두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게 평균 변화율 뜻이다.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야. 기울기인데 무슨 기울기냐면 요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
x좌표가 1인 점과 x좌표가 4인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그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 그럼 요게 b이고 요게 a라는 말이야. 델타 x 그런 거를 처음에 그냥 h로 바꿔서 놓을게. 쓰기 불편하니까. 그러면 2에서부터 2 더하기 h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요게 a이고 요게 b인 거야. 요게 a이고 요게 b가 되는 거야. 그럼 뭐 구해주면 돼? b 빼기 a분은 fb 빼기 f에 요것만 계산하면 돼. b 빼기 a분은 fb 빼기 fa. 요 계산하면 끝이다. 자, 먼저 B에서 A를 빼니까 H 이렇게 되네. B에서 A를 빼니까 H. 그 다음에 FB다, 그지? FB 여기다가 2 플러스 H를 넣어야 돼. 2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2 플러스 H. 2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2 플러스 H. 자, 여기에서 빼기 2를 넣어야 돼, 이제. 자, 여기 2를 넣으면 2의 제곱 4 빼기 2니까 그건 2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돼, 계산만. 자, 정리한다. 분자가 뭐냐면, h제곱 더하기 4, h 더하기 4.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h. 그 다음, 다시 또 마이너스 2. 자, 그럼 여기 h제곱이 되고, 3h가 나온 거. 숫자는 다 없어졌네, 그지? 그리고 분모가 요 h였고. 리미터 분모가 h였어. 이제 요 h가 약분되네. 약분되니까 h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답이야. 뭐 답이 이상하게 생겼지만 하여튼 요게 답. 그다음 92번. 이제 계속 그런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야.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x 값이 0에서 2까지 변할 때, 그럼 요게 a이고 요게 b다 이 말이지. 그럼 b 빼기 a 분호, e 빼기 0 분호. 자, f 2 요거 2 집어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빼기. 그다음 f 0은 1이네. 그럼 요렇게. 그럼 이제 분모는 2가 되고, 자, 분자가 2가 되니까 요거는 1이 된다. 자, 95는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게 아니고, 구했더니 요게 8이 되려면 요 A가 어떤 값이 되면 되노? 이 말이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했더니 그게 8이 나왔어. 그럼 A가 얼마인가? 이 말이야. 그럼 그대로 쓰면 돼. B에서 A를 빼니까 1. 분모는 1이다, 그지? 그럼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FB 빼기 FA를 해야 돼. 그럼 FB는 A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네.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 거기서 이제 A를 빼야 돼, FA를. 그럼 A를 집어넣으면 A제곱 빼기 3A를 했더니, 그게 8이다, 이 말이지. 평균 변화율이 8이 되더라 했으니까. 요 값이 8이 된다, 이 말이지. 정리하자. a제곱 2a 플러스 1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a제곱 플러스 3a가 8이었다. 2창은 날라가 버리네. 3a도 없어지네. 남아있는 게 2a만 살아있고. 요게 숫자가 마이너스 2지. 그럼 이왕하면 플러스 2가 되는 게 요게 10이 돼서 a는 5가 됩니다. 자, fx에 대해서 x 값이 1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2다. 이 말은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을 계산했더니 그게 2가 되더라. 이 x 값이 3에서 4까지 변할 때. 그럼 3에서 4니까 4 빼기 3분의 f4 빼기 f3을 계산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1이었어. 요걸 문제에서 주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1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셨기 때문에, 4 빼기 1분은,
F4 빼기 F1 요거를 계산하시면 이해됐죠? 지금 함수가 있으면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데 함수가 없어. 대신에 이제 함수 값들끼리 이런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자, 정리하자. F3 빼기 F1. 그게 4가 되는 거야. 이게 2니까. 그다음 요거 F4 빼기 F3. 자, 요게 마이너스 1이 돼. 자, 내가 아는 건 요것밖에 없어. 요걸 가지고 뭘 구해야 돼? F4 빼기 F1의 값을 찾아내야 돼. F4 빼기 F1 여기 보이지? F4 빼기 F1 여기 보이네. 요거 두 개를 변끼리 더해버리면 되네. 자, 더해버리면 F4 빼기 F1 요것만 남자. 요거 두 개는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두 개를 더했으니까 3이 되네. 그래서 요 분자 부분이 3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요 x를 a, 요쪽 x를 b. 그러면 b에서 a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을 우리 이렇게 썼잖아. b-a구나. FB-FA, 요게 평균 변화율이지. 이게 평균 변화율. 지금까지 계산해. 이 평균 변화율은 뭔데? 요 직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요 직선의 기울기. 이랬나? 평균 변화율은 요 직선의 기울기야. 근데 내가 뭘 구할 거냐면, 여기서 무슨 상황을 만들어낼 거냐면, 리미터 B를 A로 보내는 요 상황을 만들 거야. B를 A로 한없이 접근할 거야. B가 A로 한없이 접근했을 때, 아무리 접근해도 점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지. 아무리 접근해. 그두점 사이의 기울기란 말이야. 이말 뜻이. 아까는 뚝 떨어진 이두 점의 기울기였잖아. 그제? 이제는 요 B가 요 A로 한없이 다가가는 거야. 요 점이 그럼 요렇게 움직이겠네. 자, A로 다가갔다. 한이 정도 다가가니까 요 기울기겠네. A가 이 정도쯤 왔다, B가. 그럼 이 기울기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계속 가고 있다 상상해봐. 그럼 계속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때의 기울기란 말이야, 이 뜻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F'A다 하고 A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요점 B를 A로 하나씩 접근하는 거야. 자, 그 상황을 여기 이제 다시 그림을 다시 표현할게. 자, 함수가 요렇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이제 요점을 우리가 A다라고 했어요. 요점을 A다라고 하면, 자, B가 A로 다가가는 거야. 그지? 항상 다가가는 거는 우극한, 좌극한이잖아.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돼. 그럼 A 플러스로 갈 때는 B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여기서 요렇게 다가가는 거야. 여기서 요런 식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요렇게 되다가 요렇게 다가옵니다. 가고 오면서 이제 점이 점점 A에 가까워진다. 그지? 그럼 A 바로 옆에 붙었지만 그래도 두 점이에요. 두 점. 그거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이제 요게 마이너스일 때는 그 점이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야. 아까는 멀리 떨어질 때 이렇게 되다가 이게 점점 다가가는 거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꾸 다가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기울기가 자꾸 변해가지. 이 기울기도 자꾸 변해간다. 그지? 그거를 한없이 접근시켜버리면, 그두 개의 기울기가 같아지게 돼 있어. 그러면 그게, 요렇게 되는 형태의 기울기가 나타나는 거야. 자, 요게 무슨 기울기냐면, X가 A인 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어버려. 요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이해하겠지. 파란 게 요렇게 가면 자꾸 기울기가 변해가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기울기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요 기울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초록색도 기울기가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기울기가 요 기울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울기가 바로 요거의 값이고 요 값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F'A라고 X equal A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근데 주로 이제 앞으로 요렇게 부를 거야. 그치? 요 접선의 기울기가 x equal a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가오면 이게 항상 두 개가 똑같으냐 하면 똑같지 않을 때도 있어. 이게 다를 때도 있어. 그럼 다를 때는 미분계수가 없지. 미분계수가 없단 말이야, 다를 때는. 자, 그럴 때는 그 점 X좌표가 A인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즉 접선을 끌 수 없다는 뜻이야, 접선은. 그럼 그런 것도 있나? 어, 있어.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해봐. 요 점을 A라 해봐. 아무리 가까이 가도 점이 두 개라고 했다, 두 개. A하고 바로 옆에 떨어진 점, 이 말이야, 그제? 그, 요때는 봐. A하고 오른쪽은 요직선의 기울기였지. 근데 A하고 왼쪽은 요직선의 기울기잖아. 이거는 기울기 양수가 음수, 양수 1쯤 되고 있는 음수 1쯤 되니까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제? 이런 거는 미분계수가 안 생기는 거야. 그 말은 여기서 접선을 끌 수가 없다는 뜻이야. 접선의 기울기를 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됐지? 요것을 우리는, 자, 미분계수다. X equal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F'A,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서 B가 A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지? B가 A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A가 되는 거야, A. A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지? 요거는 숫자야, 숫자. 요거는 막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우리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X를, 요렇게 B를 X로 바꿀게. 요렇게 이제 알아보기 이해하기가 쉬워져. 요 X는 막 움직이는 값이야, 그죠? 누구를 향해서? A가 기준이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F'A야. 요거는 리미터 X를 A로 갈 때 X 빼기 A 분의 FX 빼기 FA. 평균 변화율인데 그냥 B 자리에 쌤이 X를 그냥 집어넣은 거야. 요거를 F'A다, 이렇게. 이제, 요, B가 A만큼,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요거를 아까 델타 X라 했다, 그지? 근데 델타 X 쓰면 이제 서기 불편하니까 델타 X 대신에 쌤이 그냥 H라고 적은 거야. 요게 폭이 H야. 요 폭이 H면, 요 B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H다라고 쓸 수 있지. A만큼 하여튼 움직인 거야. A에서 참, A에서 H만큼 움직인 게 B야. 자, B 자리에, 이제 요거를 집어넣을까, B 자리에.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뀌는가 봐. 자, X가, 자, 여기 다시 원래식 봐. B가 A를 향해서 가고 있지. 요 B가 A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면 H는 어떻게 돼? 0이 돼버리지. 그래서 B가 A를 향해서 간다. 이 말은, 리미터 H는 0으로 간다. 이런 뜻이 돼. B가 A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게 되면 그 말은 요 차이가 0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B 빼기 A를 H라고 뒀잖아, 지금. B 빼기 A, 요 폭을 H라고 뒀어. 그럼 FB라 했으니까 이제 FB가 A 플러스 H지. 빼기 FA. 요렇게도 변형할 수 있다, 그제? 요 식을 요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요렇게도 변형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또 F'A 식이 하나 더 있어.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A. 요렇게도 표현을 해. 자, 이거 두 개를 지금부터 계속 써야 돼. 계속 써서 빨리 여기 딱 정착을 시켜야 돼. F'A 하면 요 두 개 식이 자동으로 탁 만들어져야 돼. F'A 하면 요 식이 자동으로 딱 만들어져야 돼.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요게 a란 말이야. 요게 f'a니까 그지? 지금 f'a야. a a 자리에 요게 마이너스 1이란 거. 그럼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 h 빼기 f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그래야 되면 하면 돼. h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h를 x 자리에 넣는 거야. 그럼 3 마이너스 1 플러스 h 더하기 1. 마이너스 1 넣었다, 그제? 빼기.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을 거야.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지. 이게 마이너스 2가 돼. 이제 이거 극한만 구하면 그게 바로 미분계수. h분.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되고 3h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3이 되네, 그지?
3이 되는 요건 없어져 버려요. 그럼 h분의 3h니까 그냥 h값에 관계없네. 그냥 바로 3이 돼버려요. 자,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요 3x 플러스 이런 직선이지. 직선 위에 x좌표가 마이너스인 점이 있지. 여기서 은 접선의 기울기니까 바로 이 직선과 기울기하고 동일하겠지.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가 됩니다. 그럼 1차식은 항상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네. 자, 직선이면 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선이면 어떤 두 점을 잡아도 x 전가량 분의 y 전가량이 바로 요 기울기하고 같은 말이죠. 그 직선은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도 되고 미분계수도 되고.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계산할 거야. 그럼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마이너스 1 플러스 빼기 f의 이렇게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대입한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h.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h. 그 다음에 빼기. 이제 f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제 이 식에 대해서 이제 극한만 잡아줍니다. 자, 정리하자. 마이너스 1 플러스 2h 마이너스 h 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플러스 5h.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자, 정리하자. 분자 부분이 마이너스 h 제곱. 그 다음에 h는 7h. 그 다음에 숫자는 마이너스 6 플러스 없어진 그럼 h 이렇게. 그럼 이제 h 약분 돼서 0분의 0이니까 h 약분. 그 마이너스 h 플러스 7. h가 0으로 가니까 이게 7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2차함수가 위로 볼록한 요렇게 생긴 2차함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이 어디 있겠지. 이렇게 그 점에서 여기에 접선을 끊는 거예요. 이렇게 접하는 접선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7이 된다는 말이에요. 미분계수 뜻 알겠지, 이제? 자, 이제는 F'1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F'1을. 그럼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1. h가 0으로 갈 때. h분. 1 플러스 h를 집어넣는 거야. 2에 1 플러스 h의 제곱. 1 플러스 h 빼기. 자, 거기서 f1을 빼는 거야. f1은 2네. 그럼 여기 2h 제곱. 2h 하면 4h. 요거하고 5h. 그 다음에 여기 1이니까 여기 2. 3. 마이너스 3. 없어졌네. 자, 이렇게 h가 약분되는 이제 2h 더하기 5가 되네. 그럼 h가 0으로 가니까 5가 되네. 이렇게 계산만 정확하게 하면 돼. f'1이라면 이거를 자꾸 써야 되는 거를 그 요게 빨리 돼야 돼. f'1 하는 거. 됐지? 요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만 자꾸 정확하게 해주면 돼. 앞으로 이제 이거 안 쓴다. 안 쓰고 그냥 바로 푸는데 제일 처음에는 요거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거를 조금 몇 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f'a는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 f의 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자, 요거를
요렇게도 관계없어요. h가 0으로 갈 때. 자, 이건 h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나? h세제곱이 와있지. 이렇게 h세제곱이 와있어도 봐. 요 h세제곱을 뭐 h다시다 이렇게 고쳐봐. 그럼 요식이 다 요렇게 바뀌잖아. 리미터. h가 0으로 가면 h세제곱은 어디로 가? 역시 0으로 간다, 그제? h가 0으로 가면 h다시도 역시 0으로 가는 거야. 요걸 h다시라고 고쳐놨다, 그제? 치환했단 말이야. 요렇게. 그럼 이거나 같다는 거 알겠지? 문자만 근데 h가 h-0 바뀌어있잖아. 됐지? 그러면 이제 무슨 식은 다 같으냐면, 요 a는 똑같은 수가 돼 있어야 돼요. a는. 그러면 그게 f'a가 될 거야. 그런데 요 h는, 플러스 h에 돼 있는 요 h는 0으로 가야 돼, 0으로. 그러면서 같으면 된다, 이 말이야. 꼭 h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0으로 가면서 같으면 돼. 그럼 h 자리에는 2h가 와도 돼. h제곱 더하기 h가 와도 돼. 요 h자리. 요게 0으로 가면서 똑같은 것만 되면 되겠죠. 0으로만 가면 돼. 0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값이 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봐. 요거의 극한구 할 거야. 요거의 극한. 자, 요거의 극한은 봐. f, a 더하기 2h, 요게 h란 말이야, 그제? a 더하기 2h 빼기 f에 됩니다. 요게 2h야. 그럼 이것도 2h가 돼야 돼, 2h. 요거 두 개는 항상 같아야 돼. 자, 델타 x가 0으로 가면 역시 0으로 간다, 그제? 그럼 2를 곱했으니까 같이 곱하면, 숫자끼리 곱하면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요게 f'a가 되는 거야. 요게 f'a가 되고 곱하기 됐죠? 그 h 자리에 어떤 게 온다 하는 그거 설명인 거다. 꼭 h만 와야 되는 게 아니고 0으로 되는 h는 아무거나 다 갈 수 있어. 단 요거 두 개는 같기만 하면 된다. 이거 두 개는 똑같기만 하면 된다. 자, 달 표면에서 이러한 속도로 달 표면과 수직으로 위로 돌을 던지면 던진 지 t초 후의 돌의 높이를 st라고 하면 st는 이렇게 돼요. t 이꼴 5에서 돌의 높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셔야 돼요. 미분 계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s'5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 아까 x인 식으로 식을 그대로 고쳐볼게요. x인 상대로 식을 그대로 고쳐볼게요. st는 fx는 24x-0.8x의 제곱. 그죠? t가 아니고 x가 0에서부터 30이면 이때 t 이꼴 5일 때 x 이꼴 5일 때 즉 여기서 f'5를 구하시오. 이해되지? 그냥 요렇게 생각하고 풀어주면 5에서의 미분 계수 구한다는 뜻이야. 그럼 5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은 f에 5 플러스 h 빼기 f 요것만 계산해 줍니다. 그대로 집어넣은 다음에 미분 계수를 구하죠. 극한 구한다 생각합니다. 요 극한 구하는 건 요건 생략할게. 대입해서 너가 해보면 되니까 그제? 그다음 101. 프라임 1이 2일 때, f'1이 2일 때, 요 극한 값을 구하라고 했어. 요거는 f'1이겠네, 그지? f'1이겠네. 근데 뭐가 같아져 있어야 돼? 요거는 같아지면서 0으로 가라 했다, 그지? 그럼 요게 4h니까 요것도 요게 4가 되고, 같이 4를 이렇게 곱하면 똑같아. 그럼 요까지가 f'1이야, 요 극한이.
그 다음에 곱하기 4. 4f 프라임 1이다. 이렇게. 4f 프라임. 됐지? f 프라임 1이 되겠네. f 프라임 1이 되겠네. 요게 마이너스 2h지. 더하기 마이너스 2h.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h. 같으면 돼. 그럼 h가 0으로 가면 이것도 역시 0으로 간다. 그지? 그럼 같은 거면 된다 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곱하기. 그리고 마이너스 2f 프라임 1을 계산. 됐죠? 그다음. 자, f 프라임 a가 뭐냐면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 a. 요게 f 프라임 a잖아. f 프라임 a가 2대 했기 때문에 여기서 f 프라임 a가 들어있다는 말이지. 근데 여기 비교해봐. 이거는 절대 f 프라임 a가 될 수가 없지. 뭐 때문에 이건 f 프라임이 될 수가 없어. 요게 없잖아. 요게 fa가 있어야 돼. fa는 상수지. 그 상수 값이 여기 들어있어야 돼. 근데 이걸 h 때문에 다 변하는 것만 있잖아. 없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h가 되어 있으면 요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 요게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이런 미분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뺐으니까 한 번 더 더해주면 원래하고 똑같이 빼고 그냥 더해준 거야. 그 다음에 원래 있던 F에 A-H. 자, 그럼 요거는 요렇게 따로따로 극한수께. 요거하고 H분은 요거하고. 자,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은 F에 A 더하기 H 빼기 FA. 더하기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 뭐 fa 빼기 fa-h. 자, 요렇게 하니까 요건 해결됐지. 요거는 f'a잖아. 여기까지. 근데 요게 봐. 요게 요거하고 무슨 모양이 조금 다르지. 요 순서가 일단 바뀌어져 있네. 맞지? 요 순서가 바뀌어. 그거 바꿀 거야. 그러면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h-f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어져야 되지.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요렇게 플러스를 요렇게 합니다. 이제 또 봐. 요게 마이너스 h면 요것도 마이너스 h가 돼야 돼. 항상 0으로 가더라도 같게 돼야 돼. 그럼 요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를 같이 곱해서 요렇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요 식이 또 f'a가 되겠지. 요 식도 f'a, 요것도 f'. 자, 그래서 요거는 2f'a다. 이렇게. f'a가 2라고 했으니까 답은 4가 된다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거를 만족시킬 때. 자, 이거는 미분 계수 한번 더 볼게. 리미터 x를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자, 요게 지금 x고 a, 그게 그대로 밑에 x 빼기 a 항상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분모를 0으로 보내야 돼. 그럼 이제 이 식이 f'a가 됩니다. 자, x를 a로 가면 요것도 a고 요것도 a지. 그 a가 바로 미분계수. 자, 요 식을 보니까 x를 4로 갈 때 x 빼기 4. 그 분자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분자가 fx 빼기 요렇게 돼 있어야지만
요식이 F'4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돼 있지. 요렇게 돼 있다. 그제? 자, 요거는 봐. X를 4로 가게 되면 분모가 0이 되네. 그럼 분자도 0이네. 그제? X가 4로 갈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X가 4로 갈때 0이 돼야 돼. 그래서 X가 4로 갈 때, 요 값이 0이 돼야 돼. 해서 F4는 요렇게 와요. 1이 바로 F4라는 말이야. 요 1이 F4랑 같은 말이야, 그게? 1이 요 F4랑 같은 거야. 그래서 요식은 F'4가 되는 거야. 자, 그거 구하라, 이 말이야. 요거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다, 그게? 자, 104번이 이제. 자, 104번은 식을 요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맞추는 게 어려워. 자, 일단 분모가 지금 요렇게 돼 있지. 리미터.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 이렇게. 그 분자는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FX 빼기,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미분 계수하고 연결을 할수 있는 거야. 식이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 다르잖아. 다 다른데,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있지. 이렇게 돼가 있어야 돼. 그래 놓고 이제 식을 같게 만들 거야. 요게 마이너스 9fx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 9를 곱하면 똑같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9fx까지.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9f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9f3 하면 없어져 버리지. 그럼 현재까지가 뭐하고 같아? 마이너스 9fx 이거하고 같은 거야. 현재까지가. 자, 거기다가 분자에 더 살아있는 것이 x제곱이 더 살아있는 거지. 분자에 x제곱이 더 살아있는 거지. 그리고 분모가 지금 x 빼기 3. 이렇게 해서 리미터 x를 3으로 갈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 먼저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9는 빠져나가고 리미터 x가 3으로 갈때 x 빼기 3분의 fx 빼기 f3. 이제 빨간 부분 리미터 x가 3으로 갈때 x 빼기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마이너스 9fx. 아, 이거 뭐 잘못됐다. 아, fx가 아니라 f3이지, 그지? 아, 9f3. 여기 F3이야, 3. 여기 플러스 9F3 마이너스 9F3. 그러고 원래 있던 X제곱. 자, 그런데 위에서 F3은 1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야. F3은 1이야. 요 F3은 1이니까 곱하나만 하지. 그래서 이렇게 지워진 거야. 1이기 때문에 지워진 거야. 자,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9에. 요게 이제 F'3이잖아. 요 부분이 F'3이 되고, 요거는 X 빼기 3, X 빼기 3이 약분되면 X 더하기 3이 남지. X가 3으로 가니까 그게 6이 되고. 그 다음에 F'3이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했네. 요게 마이너스이니까 18 더하기 6에서 24가 됐다. 됐지?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울 거야, 이게. 자, 분모가 요렇게 돼 있는데, 분자가 요렇게 돼 있네, 요렇게. F1, FX 빼기 F인데, FX 제곱이라고 돼 있네, 그지? 자, 요럴 때는 이제 식을 어떻게 고칠 거냐면, X를 1로 갈 때, 분자를 X 제곱 빼기 F1, 요 모양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분모에는 X 빼기 요가고 해서 이제 미분계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네. 자, 근데 식이 변하면 안 되니까, F1을 뺐던 거를 F1을 더해주면 이제 요건 없어졌지. 현재 FX 제곱과 같은 거. 그럼 남아있는 게 요것만 더 처리하면 되네. 마이너스 X, F1, 요렇게. 그래서 각각 이제 극한 잡을 거다. 더하기.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요거는 F1을 묶어버리죠.
요거는 F1을 이렇게 묶어주면 1 빼기 X가 F1을 묶어주면 1 빼기 X. 그럼 요렇게 처리한다. 항상 여기서 요거 뺏는 게 분모 이슬했지. 그럼 밑에도 이거 잘못된 거. 이거 아까 X지. 잘못 썼다. 분모가 뭐가 돼 있어야 되느냐면 X제곱 빼기 1 요렇게 돼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X 빼기 1이라고 돼 있지. 요걸 X제곱 요렇게 돼 있어야 돼. 그 말은 원래 있던 식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했다는 말이지.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면 되잖아. 그럼 얘도 같이 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자, 이제 극한을 보내볼게. 요 부분이 x를 1로 가면 1, 1이니까 요게 f 프라임 1이야. 자, 요 부분은 2가 되겠지. 자, 요 부분이 2f 프라임 1 더하기. 요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네. 그거 밖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인데, F1은 여기서 3이라고 돼 있지. 요 값은 3이야. 그럼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 돼.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F'1이 여기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7이다. 생육. 다음 그림과 같은 다항함수 fx의 그래프하고 직선 y 골 x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런 거 아니에요. 자, 요때 밑에 있는 식이 옳은 것을 찾아보시오. 이렇게. 자, 기억은 요 그대로 봐버리면 이게 무슨 값인지를 몰라. 그대로 봐버리면. 근데 요 식을 어떻게 보느냐면 b-a를 나눌 거야. 그럼 요 식이 fb 빼기 FA, 여기다 B-A를 나누는데, B가 A보다는 큰 수지.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이게 뭔지 몰라도 양수야. 양수를 나누었기 때문에 부동방향이 안 바뀌고, 나누었기 때문에 이건 0이 아니고 1이 돼야 된다. 그래. 자, 이렇게 고치고 나니까 이 식이 무슨 식이야, 이 식이? 미분계수네, 미분계수. 그래서 다시, 이 식이 평균 변화야. X좌표가 A인점과 B인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요게 뭐냐면 x좌표가 a인점하고 x좌표가 b인 요점을 요렇게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 기울기가 1보다 크나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1은 어딘데? 1은 이게 y 꼴 x가 기울기가 1이잖아. 비교하는 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해보면 파란 기울기가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요렇게 해서 평균 변화율이다. 요런 형태로 식이 만들어져야 돼. 그 의미가 그렇게 돼야지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F'B. F'B. 이거는 무슨 말인데? X 좌표가 요 B인 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랬지, 요게. 요 뜻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F'B 하면 X 좌표 B인 점이 요점이잖아. 요점에서 요 빨간 곡선에다가 접선을 끈 거야. 이 기울기를 또 역시 1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역시 1보다는 크다라는 걸알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참이 돼. X 좌표가 B인 점에서 건 접선의 기울기다. 이것이. 그 다음, A분의 FA는 A분의 FA 하면 A분의 FA. 요 기울기를 나타내. 파란 기울기를 나타내. A분의 FA. 그 다음, B분의 FB. B분의 FB는 이거다, 그지? 그러면 요 기울기를 나타내, 요 기울기. 그럼 빨간색 기울기가 파란색보다는 크지? 이 빨간색 기울기가 더 커야 돼. 그래서 요거는 틀리게 돼. 그게 106번. 다음 곡선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렇게 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요 곡선 위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1이 되는 거예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1이 되는 거예요. X좌표를 집어넣으면 돼.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다. 자, 요거를
미분 계수에 따라서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위에 거는 2차 식이라서 그래도 좀 식이 간편해. 근데 2번은 이제 3차 식이 됐지. 그럼 전개하고 이런 게좀 힘들어지겠지. 만약에 이 식이 5차 식이야. 그러면 엄청 힘들겠지. 차수가 높아버리면 그 전개하는 식을 정리하는 게 힘들어져. 자, 그래서 이제 뭘 구할 거냐면, F'X를 구하는 거를 지금부터 할 거야. F'X를 구해주면, 이제 요 식만 구해주면, F'1은 그냥 1 넣으면 되잖아. 요 식을 구해놔버리면, F'1은 1을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돼. 요 식을 구할까, 지금. 자, 요거를 무슨 식이라 하느냐면, 함수 fx의 도함수다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함수 fx의 도함수 f'x를 지금부터 어떻게 구하는가 보고 찾을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도함수인데, 자, 요 유도 과정은 그냥 참고로 알고 있어, 그냥. 자, 먼저 그거 하기 전에. a제곱 빼기 b제곱을 인수분해 하면, a 빼기 b, a 더하기 b, 요렇게 돼.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요거를 인수분해 하면, a 빼기 b, a는 2차, 1차가 되면 b가 하나 곱해지고, a가 없으면 b가 두 개. 자, a 네제곱, b 네제곱도 마찬가지야. a 빼기 b가 되고, 자, a는 3차. 그럼 a가 2차가 되면 b가 한 개. a가 1차가 되면 b가 두 개. 그 다음 b만 세 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가는 조 인수분해 식을 참고하면서. 자, fx가 뭐가 fx냐면, x의 n제곱, 요 식을 fx란 말이야. fx를 x의 n제곱, 요 식이 fx가 돼. 자, 요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할 거야, 지금부터. 도함수는 우리 f'a는 어떻게 구했냐면,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A. 요거는 A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A를 뭘로 바꿔버리냐면 X로 바꿔버리면 그거를 우리는 F'X다. 이렇게. F'X를 구할 거예요.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자, 요거를 구해서 요 식에 대한 극한을 잡아버리면 그게 이제 요 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됩니다. 자, x 플러스 h는 여기다 x 플러스 h를 넣는 거죠. fx는 x의 n승. 자, 요게 a의 n승 빼기 b의 n승. 요런 모양들이지. 요런 모양들. 그럼 자, 요런 방법으로 그대로 인수분해한다. h가 0으로 갈때 h분. 자, 분자는 먼저 a 빼기 b가 있지. 그러면 요 갈로에서 요 x를 빼는 거지. 그럼 A에서 B를 빼면 그게 H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는 A가 4면 A가 3승부터 출발이네. X 플러스 H가 M-1 하나 작은 차수거든. 자, X 플러스 H가 하나 더 작아졌어. M 빼기 2가 됐어. 그럼 뒤에 있는 X가 하나 곱해진 X 플러스 H가 이제 M 빼기 3이 됐어. 그럼 여기서 x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요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는 x의 n 빼기 1승 돼요. 이제 극한 차인데 0분의 0이네. 근데 0이 되는 h는 날려버리면 되지. 자, 0이 되는 h는 날려버리면 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요게 0으로 갈 거예요. 요거는 없어지고 요 h가 다 0으로 갈 거예요. x의 n 빼기 1승 더하기 요게 0으로 갈 거야. x에 n 빼기 2승인데 x 하나 또 곱해줘야 되지. 요것도 x에 n 빼기 1승. x에 n 빼기 1승. 끝까지 x에 n 빼기 1승. 자, 그럼 x에 n 빼기 1승이 몇개 있는가 보자. 요거 x에 1승, 2승, n-1승 그러면 요까지가 n-1개지. 요게 한개더 있네. 그럼 이총 개수가 n개, n개. 그럼 요런 게 n 개 있으니까 n x의 n 빼기 1승이다 이렇게. 그래서 x의 n승을 미분하면 n x의 n 빼기 1승이다 이렇게. 요게 공식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X의 삼성을 미분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한다라고 해. 자, 요거를 미분하시오라고 하면, n, x의 n 빼기 1승. 자, x의 7승을 미분하시오. 이렇게 하면, 7, x의 6제곱. 이해되죠? x의 제곱을 미분하시오. 2, x의 1제곱. 쉽다고 보는 거지? 미분하는 건 쉬워. n, x의 n 빼기 1승.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3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 3을, 이건 0이 되는 거예요. 자, 상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x가 평행하잖아. 그럼 어디서 기울기를 잡더라도 계속 기울기는 0일 수밖에 없겠지. 상수함수는 기울기, 0. 자, x를 미분하면. x는 x1제곱이잖아. 그럼 1, x의 0제곱. 그래서 이건 1이 되는 거지. x는 미분하면 1. x제곱은 미분하면 2x. x세제곱은 미분하면 3x의 제곱. 상수항은 미분하면 0. 미분하는 거 됐지? 자, 이제 도함수는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3fx를 미분하시오. 이렇게 했어. 이거를 미분하시오. 그럼 3은 그대로 곱으로 가는 거야. 곱으로 가고 요식만 이렇게 미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5x세제곱을 미분하시오. 이렇게 했어. 그럼 상수는 가만히 있고 곱으로 x의 3승을 미분하면 3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5x다. 이렇게 됩니다. 자, fx랑 gx를 더해서 더했는 이 식을 미분하시오 하면 각각 식이 미분에 대해서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각각을 미분해서 더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요거를 미분하시오 해서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3x의 제곱이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2x 그렇다. 그럼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빼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것만 하면 이제 그냥 미분 바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식에서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f'1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식에서는 f'-1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f'x만 구해버리면 이제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된다 이제. 그럼 1번은 미분하면 이렇게 쓴다. 앞으로 미분한 식, 즉 도함수는 이렇게 써. 미분하면 2x제곱이니까 앞에 2가 곱하 2x니까 앞에 2가 더 있지. 그럼 이렇게 4x가 되고. 자, 1차 식은 그냥 계수만 쓰면 돼. 이렇게. 자, 그래서 1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면 바로 이제 이렇게 3 이렇게 구하. 이제 봐. 차수가 아무리 높아도 관계없어. 2번 먼저 미분부터 해주면 3x제곱 빼기 4지. 자, 거기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 이제 봐. 차수가 아무리 커도 이렇게 미분하는 공식만 쓰게 되면 자, 앞으로는 미분 계수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랬나요? 뜻이 f'1이라면 x좌표가 1인 점에서 접선을 끊을 적에 그 접선의 기울기다 하는 게 바로 이 뜻이 되는 거예요. 108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4다. 요 뜻을 빨리 해석해야 돼. e,f2가 있어. 자, 곡선이 이렇게 있어. 요 점이 e,f2야. 자, 여기서 이렇게 껐을 적에 접선은 기울기가 4다 이 말이잖아. 그래? 자,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f'e, 요게 x좌표가 2인 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야. 자, 요놈이 4다 이 말이야. 요놈이 4다 이 말이야. f'e가 4다 이 말이야. 그치? f'e가 4다 이 말이야. 이제 요거 구하라 이 말이야. 리미터 x를 2로 가는 거야. 그럼 요게 fx 빼기 f이지. 보면 어떻게 돼야 돼? x 빼기가 돼야 돼. 부모는 x 빼기.
근데 x 세제곱 이러니까 이건 인수분 했다는 말이지. 자, 인수분하면 이게 a제곱 ab b제곱. 이제 요 부분이 f'2잖아. 요 부분이 f'2가 되고, 요건 2를 집어넣으면 요게 12분의 1이네. f'2가 4잖아, 4.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다. 자, 먼저 연속성. 이거는 우리 해봤잖아, 연속성. 자, 연속성은 뭘 알아보라느냐 하면, 1에서의 극한이랑 함수 값이 같다는 것을 보여라, 이 말이야. 1에서 연속성을 보여라는 거죠. 1에서 연속성은 먼저 x가 1로 갈 적에 f(x) 즉 x제곱 빼기 1 요거부터 요 x가 1 근처로 가봐. 그거에서 1을 빼면 0이 된다는 거 알겠지? 그 다음 f1. 자, f1은 1로니까 바로 0이 되어버리네. 그죠? 요거 두 개가 같지? 자, 그래서 연속이 된다. 항상 연속성을 보일 때 이렇게 하면, 서술형이라도 이렇게 하면 돼. 극한을 구하고 함수 값을 구해서 그 두 개가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됐지?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야 돼.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야 돼. 이제 요건 조금 어렵다. 미분 가능성은 뭘 알아보라는 거냐면, f'1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라, 이 말이야. f'1의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오. 그래서 f'1은 이제 구해봐야지. 자,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은 f의 1 플러스 h 빼기 f1 이 값이 있나 없나를 이제 조사를 해줍니다. 자, f1은 0인가 아니까 이제 굳이 쓸 필요 없다. 그지? f1은 0이야. 그래서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은 f의 1 플러스 h. 자, 이거 fx식이 뭐냐면 fx식은 1 플러스 x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 1 마이너스 x 이게 fx지. 근데 내가 지금 뭘 알아봐야 돼? f 1 플러스 h를 알아봐야 돼. f1 플러스 h는 여기다 1 플러스 h를 넣은 거잖아. 그럼 요거는 2 플러스 h가 되고, 요거는 h가 되네. 그런데 그 h가 내가 0으로 보낸 거야, 0으로. 자, 0으로 가게 되면 요거는 양수하는 거 알겠지? 그 요식은 2 플러스 h는 그냥 양수니까 그냥 바로 빠져나오면 돼. 0에서 이 값을 알아보는 거야. h의 절대값, 요거만 생각하는 거지. 됐지? 자, h가 0으로 가는데 여기 0 플러스로 갈 때 생각해봐. 자, 리미터 h가 0으로 가더라도 0 마이너스로 갈 때. 자, 그대로 생각해보면 0 플러스일 때는 이게 그냥 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2 플러스 h에 이게 그냥 h 이렇게 되고, 이게 0 마이너스 h면 이게 음수란 말이죠. 음수. 음수이기 때문에 2 플러스 h에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h, 이렇게 돼. 이제 0분의 0이 되는데, 0분의 0이 돼. 이제 h는 정리됐네. 0으로 가게 되면 요거는 2가 되고, 요것도 이렇게 약분하고 0으로 가게 되면 요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 그래서 이제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 연속은 맞아. 연속은 맞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요 식을 요렇게 해볼게, 이제. 요 그래프 그릴 거예요. 요 그래프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죠.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플러스예요. 그런데 전체 절대값일 때는, 자, 전체 절대 위에는 가만히 두고, 아래쪽은 요렇게 위로 대칭시켜주면 요게 전체 절대값이지. 요게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래프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더라도 1에서 연속이라는 건 알겠네, 그지? 1에서 연속이야.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1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았어. 1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빨간 것만 쓸게. 요렇게 생긴 게 그래프. 그럼 1일 때는, 요게 1일 때잖아, 1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뾰족하게 생겼다, 그지? 그래프가 뾰족하게 생겼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수값이 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뾰족한 형태로 그래프 형태가 바뀌어버리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건 앞으로 다 미분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뾰족한 이런 부분은 절대 미분이 안 돼. 자, 우리 미분계수 뜻이 뭐냐면, 미분계수 뜻이 F'1이라고 하면 요 X가 1인 요점하고 바로 오른쪽이요. 자, 뚝 떨어졌지만 실제는 붙어있는 점이다, 그제? 요점을 연결한 요 녹색 기울기랑 그 다음에 요점하고 바로 왼쪽의 점, 요점을 연결한 요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지 그게 미분 가능한 거지. 자, 요점하고 바로 왼쪽 점을 연결한 요 기울기야. 그럼 요 기울기가 바로 요게 되는 거야, 요게. 요 기울기가 요게 되는 거야. 그게 다르단 말이야. 요거는 2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가 돼. 그게 같아야 그게 미분 가능한 거야. 됐죠, 까지. 요거 나중에 영상 보고, 이게 어렵다, 요식 만드는 게. 지금 절대값 있고 하는 거 참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해가 그대로 복습해가 완전히 정리해라. 어렵다 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요 말을 잘 기억해야 돼.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꼭 기억해야 돼.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야. 그 다음에 대우 쓴다. 대우.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대우 쓴 거야.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하지 않더라. 역은 안 돼.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그건 안 되지. 금방 봐. 연속이었는데도 미분 안 됐지. 그지?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야. 이거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고. 연속이라 해서 미분 가능한 건 아니야. 조금 전과 같이 연속인데도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지. 됐죠? 연속이면 미분 가능해. 그 다음에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럼 앞으로 봐.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한 점을 찾아라. 이렇게. 미분 가능한 점이 몇 개고 이렇게 물어보면 뾰족은 다 빼야 돼, 그지? 뾰족하게 생긴 거는 다 미분해야 돼. 그 다음에 연속이 아니어도 불연속인 점도 다 미분해야 돼. 그래서 안 되는 그런 점들을 빨리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연속이 아니거나 불연속이 돼 있거나 뾰족하면 미분이 되지 않는다. 110번. 자, 요거는 식이 좀 쉽기 때문에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0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겠지. 0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고. 자, 먼저 0에서 연속성을 알아보려면 0에서 극한을 알아봐야 돼. 그리고 요거는 0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지. 자, 우극한부터 보자. 우극한은 0. 여기서 x가 0으로 가도 0. 그래서 이 식이 0이 되는 거지. 0에서 이 극한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F0을 알아볼까? F0. F0은 역시 0이네, 그지? 해서 연속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그치? 연속이란 건 이제 알았다.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해야 돼. 그 미분 가능성은 F'0의 값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F'0의 값이 있나 없나를 조사해야 돼. H가 0으로 갈 때 H분은 F에 0 플러스 H 빼기 F0 0 플러스 H 빼기 F0 F0은 0이니까 그냥 날려버리면 되고 H분은 FH에 이제 극한 찾아야 돼. 근데 h를 0 플러스로 갈 때 h입니다. 자, 0보다 클 때는 조금이라도 크면 0이야, 0.
0으로 가는 0이 아니지. 이건 진짜 0이야. 자, 분모는 0으로 가는 0이지. 우에는 진짜 0이야. 그럼 이거는 0이 되는 거야. h는 이제는 0 마이너스로 갈 거야. 0 마이너스가 0보다 작은 요 식에서 요 x가 0으로 가는 거야. 이건 0으로 가는 0이지. 진짜 0이 아니고. h가 0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때는 자 FH를 해야 돼. FH 이거나 요 FH. FH는 0보다 작을 때는 요식이잖아요. 요식. 그래서 요게 H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분모 분자가 같지. 같으니까 요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또 다르네. 그래서 이것도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래프 한 그려볼게. 0보다 클 때는 0이니까 이렇게 되네. 0보다 작을 때는 y 있고 x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지? 여기서 미분 가능성을 알아보시오, 이 말이죠. 그럼 요 f' 0이라는 건 요 점하고 바로 오른쪽 점을 연결한 요 기울기랑 요 점하고 바로 왼쪽 점을 연결한 요 기울기가 오른쪽일 때는 0이 되고 왼쪽일 때는 기울기가 1이 된다, 이 말이죠. 다르지, 그게?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오다가 탁 꺾어져 버리지. 요런 점은 다 미분이 안 됩니다. 미분이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부드럽게 변해져야 되겠죠. 그래프가 부드럽게 이렇게 변해야 돼. 그래야 미분이 가능합니다. 요 말을 딱 보면, 연속이다는 말이 항상 들어가 있다 생각합니다. 미분 가능이다는 말이 딱 나오면, 그 말 속에는 연속이다, 이 말이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x 이퀄 2에서 연속이네, 연속. 연속이면 항상 극한이 함수값과 같다, 이거 쓴다. 연속이면. 그럼 극한. x가 2로 갈 때. 자, 극한은 x 빼기 2분의 x제곱 3x 10. 요 극한이 함수값인 a 더하기 1과 같아야 되는 거야. 미분 가능하다는 말 속에는 연속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연속 조건을 써야 돼. 그럼 0분의 0이네, 현재. 그럼 x가 2로 갈 때, x 빼기가 있으면, 자, 자동으로 또 x 빼기, 출발 이렇게 하라 했다. 자동으로 x 빼기.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x 플러스 5다. 이제 요 2가 0 되는 건 없어지면서, 2로 가면 여기 7이 되네, 7. 그 값이 a 더하기 1과 같아야 된다. 그 값이 a 더하기 1과 같아. 자, 그래서 A는 6이다. 자, 이거는 그래서 미분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제? 그냥 연속이다 하는 말 대신에 미분 가능이다 하는 말로 쓴 거야. 연속이다 하는 말 대신. 112. 함수 fx가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이야. 그럼 연속이다, 그지? 그럼 먼저 연속 조건부터 쓰는 거야, 연속 조건.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 먼저 우극한. 1보다 큰 요식에서 x가 1로 갈 때야. 1로 가면 a 빼기 2가 돼. 그 다음 1보다 작은 요식에서 x가 1로 갈 때야. 그럼 여기 2 더하기 b, 이렇게. 그래서 식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그 다음에, 1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 1하고 바로 오른쪽 점을 연결한 기울기랑 1하고 바로 왼쪽 점을 연결한 기울기 고개 같아져야 돼. 그러면 f'x를 구하죠. 자, 미분한 거야, 미분. 자, 미분하면 요게 2ax 빼기 2 이렇게 돼. 요 x제곱을 미분하면 2x잖아. 그래서 2ax. 마이너스 2x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면 x제곱이 2x니까 이거는 4x. 숫자는 미분하면 0. 이 두 개에서 x가 1일 때의 값이 같아져야 돼, 그죠?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2a-2. 여기다 1을 넣으면 4a. 자, 그래서 a는 3이 됩니다. a가 3이 되면 요거는 1이니까 b는 또 마이너스 1이 된대. 요거는 쉽네. 이제 이렇게 직접 미분하는 거 하면 이제 별로 안 어려워. 앞에가 어려워. 자, x 이꼴 2에서 또 미분 가능이다. x 이꼴 2에서 미분 가능이다. 그러면 1에서 2에서 일단 연속이라 해야 되지. 그럼 8 더하기 2a 요거랑 4b 더하기 4 요게 같아요. 그 다음에 2에서 미분 가능하다기 때문에 미분 개수가 좌우에서 같아야 돼. 그래서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a 요거하고 2bx 더하기 2bx 요식에서 각각 x가 2일 때가 자, 여기 2를 넣으면 4, 3, 12 더하기 a랑 여기다 2를 넣으면 4b 요거 두 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식을 연립으로 라인 자, 요거 정리하면 2a-4b는 마이너스 4 그래서 a-2b는 마이너스 2 자, 요거는 a-4b가 마이너스 12지 요거는 a-4b가 마이너스 12가 되네. 자, 빼버리자. 2b는 10 그래서 b는 5 b가 5가 되면 이게 10이네 10 이항하면 플러스 10 그럼 a는 8 114는 학교 가면 서술형. 학교 가면 서술형. 근데 서술형이 이제 원래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항상 서술형 나온다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풀이는 서술형일 때 이제 어떻게 푸나 서술형 형태로 풀이 할 거예요. 서술형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f'0이 2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함수를 줄 것 같으면 바로 우리 미분해서 2 넣으면 되잖아. 근데 함수가 없어. 그게 먼저 항상 요 극한을 줘. 요 극한을 먼저 풀어줘야 돼. 극한을. 자, 극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f'0은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0 플러스 h 빼기 f 0 이렇잖아. 요 극한이 무슨 말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 자, 요식을 요식에 따라서 풀어줄 거야. 요렇게 된 식을 요식을 그럼 f 0 더하기 f h 더하기 3 곱하기 0 곱하기 h 그 다음 원래 있던 거 빼기 f0 그냥 그 식 따라 그대로 풀어준 거야. 그럼 f0과 f0은 사라지네.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h 그 다음 요거는 0이니까 없어져 버리지. 그게 문제에서 2다 한 거야. 요 값이. 자, 그래서 요 미분 개수는 뭘 준 거냐면 어떤 극한 하나를 준 거예요. 자, 요걸 알아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하라 했던 것이 f'2를 구하라 했지. 자,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구나. f에 2 플러스 h 그 2. 자,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마찬가지로 또 풀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또 풀어주는 거야. 풀면 f2 더하기 fh 더하기 3xy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h. 자, 거기서 빼기 f2를 해줍니다. 역시 f2는 몰라도 돼. 그럼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더하기 약분이 되고 이거는 6이 되어버립니다.
요 값이 앞에서 2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2가 되고 6이 돼서 더하면 8이 됐다. 서순이가 아닐 때, 자, 답만 구하면 될 때, 자, 이럴 때는 요 x를 숫자같이 봐, 숫자. x를 숫자같이, 예를 들면 봐. f의 1 더하기 y나, 자, f의 2 더하기 y, 숫자로 성격해봐. x를 그냥 2로 보는 거야. 그럼 f2 더하기 fy 더하기 6y 이렇게 되잖아. 그래? x가 만약에 2라면. 이렇게. 요식의 양변을 y로 미분할 거야. 요식의 양변을 y로 미분하면 f'2 더하기 y. 요거는 숫자니까 미분하면 없어져 버리지. 숫자니까 f2는 어떤 숫자잖아. 상수잖아. 그다음 요거 미분하면 f'y. 요건 1차지. 1차는 그 개수가 답이다. 그지? 요런 식으로 미분할 거야. 자, 이제 바로 이게 f', 요건 숫자예요. 숫자. 그럼 x 더하기 y. 이렇게. 이거는 숫자니까 미분하면 없어져 버리지. 요거 미분을 했더니 f'y. 더하기 3x가 1차 개수지. 그럼 요건 3x 이렇게. y에 대한 식이다 생각하고 y로 미분해 주는 거. 자, 그러면 뭐가 항상 주어져 있냐? 요게 주어져 있어. f' 0일 때의 값을 알아. 그지? 요게 y가 0일 때의 값을 알고 있어. 그래서 양변에 y 대신에 0을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러면 좌변식이 f'x가 되네. y에 0 넣었으니까. 자, 요거는 2라고 했고. 3x다. 그럼 f'2는 2 집어넣으면 8이 된다. 그래서 억수로 간단하지? 간단한데, 근데 처음에는 이게 조금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안 헷갈리도록 충분히 연습하고, 항상 114번, 115번을 풀 때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해야 돼. 그 중에 한 가지만 안다면 지금 했는 것보다는 앞에 서술형 있는 그 식을 알아놓는 거죠. 뒤에 있는 식이 이해되는 사람은 요걸 해놔면 좋고. 풀이가 간단하니까, 이제. 됐죠? 자, 115. 한 개 해볼게. 자, X를 상수로 찍어봐라. X를. 자, X를 항상 숫자다 생각하는 거야, 숫자다. 왜? 모든 xy들이 다 성립하니까, 그지? x가 아무거라도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가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미 숫자다, 그지? 생각하고, 아, 다시. 이거는 그거야. 다시. 정의대로. 요걸 가지고 먼저 풀어라 했지. f'2라는 거는,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 번호, f의 2 플러스 h 빼기 f2. 여기 빼기 F2 할 거야. 자, 요거를 요 식으로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그럼 F2 더하기 FH 마이너스 EH. X하고 Y 자리에 E하고 H를 그냥 집어넣어. 그럼 F2는 몰라도 돼. 없어지니까. 자,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되고 요거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f'2야. 그 값이 문제에서 4라고 했잖아. 해서 요 식으로부터 뭘 얻어냈냐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요 값이 6이라는 걸 얻어냈다.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건 요거다, 그죠? 우리 구하라는 건 f'x네. h가 0으로 갈 때, 아까 a 자리에 x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지. h번호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또 똑같이 풀기만 해줍니다. 자, x 플러스 h는 f의 x 플러스 h는 먼저 fx 더하기 fh 마이너스 xh 이렇게. 자, 푼 다음에 빼기 fx. 그럼 fx 이거는 몰라도 돼. 없어지니까. 그러면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h에다가 빼기 x 이렇게. 이제 요거는 6이라 했잖아요. 요게 6-x다. 이게 f'x가 됩니다. 그치? 이게 자 정의 따라 그런 거야. 이제는 x를 숫자다 생각하고 볼게. 그럼 바로 미분 해버리면 된다. 바로 미분. f'x 더하기 y. 자, x는 날라가고 f'y. 마이너스 x 이렇게. 1차식이니까 1차식으로 개수가 미분인 거예요. 이제 f'2를 알기 때문에 y에 2를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f'x 더하기 2. 2를 넣으면 여기 4가 되고 빼기 x다. 자, fx 더하기 2가 요렇지. 그럼 x에 x 빼기 2를 집어넣어버리면 그게 fx가 되죠. x에 x 빼기. 그럼 4-x 자리에 x 빼기 2가 들어가. 그럼 여기 6-x다. 자, 우리 연속할 때 이런 거 있었다. fx가 연속이야. 자, 고를 때는, 만약 f1을 구하라 했어. 자, 근데, 그거는 x가 1로 갈 때 fx, 요거랑 같다 있지. fx가 연속이면, 함수 값이랑 극한이 같다 이렇게. fx의 연속이야. 자, 이 도함수가 연속이야. 도함수가 연속이야. 미분한식이지. 그럼 미분한식이 연속이야. 그러면 f'1을 구하라 라고 하면 x가 1로 갈 때 f'에 이거를 구해도 같은 말이야. 이해되지? 똑같은 거야. f만 그런 게 아니고 f가 연속이면 f가 이렇게 되고 g가 연속이면 g가 이렇게 되는 거야. f'이 연속이면 f'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연속이겠다. 됐지? 이런 건 연속에서 이런 거 푼 적 있잖아. f'1을 구하려고 1을 집어넣어 봤더니 요게 0이 돼버려서 이게 f'1이 없어져 버리지. 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지?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찾는 거는 f'1을 구하지만 이걸 어디서 구할 거냐면 x가 1로 갈 때 요 f'x에서 구할 거예요. 이렇게. 자, x가 1로 갈 때. 자, 1에서의 극한이야. 1에서의 극한은 1이 아니란 말이잖아. 그지? 1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나눠도 같은 말이야. 그래서 f'이 뭐가 되느냐 하면 x 빼기 1분의 x 제곱 빼기 1 마이너스 fx 이렇게 요거는 처리됐네. x 빼기 1을 약분하면 x 더하기 1이 남네. 거기다 1을 넣으니까 요 부분은 2가 되지. 빼기.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돼. 요것만. 요것만 계산하는데, 아, 분자가 저렇게 돼 있네. 분자가 요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지? 분자가 요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안 돼 있잖아. 자, 이 식에 양변에 x에 0을 넣어봐. 0을 넣으면 좌변은 0, 아, 1을 넣으면 좌변은 0. 자, 우변은 1을 넣으면 요게 0, 마이너스 f1, 이런 거. 그래서 f1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제? f1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관계없네. 그래서 요 식은 f'1이 되는 거. 이제 정리한다. 좌변이 지금 내가 f'1을 구하고자 하는 거지. 다 넌이다, 넌, 그제? 요게 2잖아, 2. 마이너스. 요 부분은 f'1이야. 그럼 2f'1이 2가 되니까 f'1의 값은 1이 된다. 자, 도함수를 구하라는 것은 미분하시오, 이 말이야. f'x를 구하시오. 그럼 fx가 이렇게 되니까 f'x는 1차는 그냥 요 개수가 답이야. 그제? 1차는. 상수는 0이 된다. 자, f'x를 구하라 하면, 자, x제곱을 미분하면 2x인데 3이 있으니까 이제 바로 6x 이렇게 써.
쉽네. 이거는 0, 이거 미분하면 1, 이거 미분하면 2x, 이거 미분하면 5x에 4제곱. 미분하시오 했네. 1번 12x의 제곱 플러스 1. 2번 마이너스 6x의 5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제 꽃미분이라는 거죠. 꽃미분. 곱했는 요 식을 미분하라. 요거를 꽃미분이라. 자, 곱해는 식을 미분할 때는 뭐냐? 앞에 거 미분. 뒤에 식을 곱해주고, 앞에 식에다가 뒤에 거 미분한 식을 이렇게. 그러면 식이 두 개만 곱해지는 게 아니고, 식이 이렇게 세 개가 곱해질 수도 있죠. 이렇게 세 개가 곱해진 식을 미분하시오 하면, 자, 제일 첫 번째 식 미분,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은 그대로 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식은 미분하고 나머지 식은 그대로 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식을 미분,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럼 네 개, 다섯 개다 마찬가지야. 근데 두 개는 첫 번째 식 미분, 나머지는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씩 미분 나머지 곱했다. 같은 말이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이렇게 두 개씩이 곱해진 이 식을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자.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 봐. 1번을 미분하시오라고 하면 첫 번째 이 식을 미분해야 돼. 그럼 3. 요 식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은 미분. 그대로 뒤에 식을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1. 식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냥 어떻게 한다고. 2번 첫 번째 식 미분하면 2x 더하기 첫 번째 식 그대로 쓰고 두 번째 식 미분하니까 4x 마이너스 1. 이게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 그래서 식이 곱해져 있을 때는 다 전개식이지 말고, 곱해진 그 상태로 그대로 미분할 수 있다. 자, 미분하시오 했다. 자, 첫 번째 식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두 번째 식 미분하면 곱이지.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1. 3x 제곱 마이너스 x 7. 더하기 앞에 거 이거는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6x 마이너스 1. 그다음 22번. 자, fx가 이렇게 주어질 때 f1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와 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x 구해놓자 써야 되니까 2ax 더하기 b 이렇게 2ax 더하기 b. 자, f1이 먼저 8이니까 여기 1 넣으면 8이 돼야 돼. 그럼 1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자, 요 놈이 8이 돼야 돼. 그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b를 하면 요게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 정리해보면 a 더하기 b가 6이 되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0이 돼요. 자, 빼버리면 3a가 6이니까 a는 2, 그럼 b는 4. 이렇게 a. 이것도 쉽지? 프 프라임 a가 마이너스 1이야. 자, 미분해서 a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f 프라임 x가 먼저 구해져야 되겠다. 자, 미분하면 1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2x 마이너스 4. 여기다가 근데 a를 넣으면 1이 돼. 마이너스 1이 돼. a 넣으면 요거는 다 0돼 버리지.
여기다 a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요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요 이항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이어서 여기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는 2가 되는 거예요. a는 2더라. a가 2가 되면 f 프라임 1을 구하랬지. a는 2 알고 있다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제 f 프라임 1을 구하면 자1 집어넣으면 되네. 1 집어넣으면 요게 4하고 0 되고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곱하면 2가 됐다. 요게 fx야. 그 다음에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델타 x를 그냥 h로 바꿨다. h분은 f에 1-h 빼기 f1.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요놈하고 요놈은 같아야 돼, 그지? 그러면서 0으로 가면 된다, 이제. 같으려면, 요렇게 하면 갑니다. 그럼 같이, 요렇게 해주면 식이 똑같지. 그러면 이 부분이 f'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f'1 이렇게. 이제 fx가 있으니까 여기서 f'x는 마이너스 2x지. 거기다가 이제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은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2로 갈때 x-2분의 fx-3는 1. 이거는 우리 극한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 돼요. 그럼 x가 2로 갈때 분모가 0이지.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돼. f2 빼기 3 하면 이게 0이 돼야 돼. 그래서 요 f2가 3이다 하는 거를 얻어내야 돼. 자, 우리 극한에서는 여기까지 있었어. 극한에서. 자, 그런데 3이 F2라며, 그지? 3이 F2라고 했잖아. 요 3이 F2야. 아, 여기 F2네, F2. 요렇게 딱 쓰고 나니까 바로 F'2가 돼버리지. 아, F'2가 1이 된다. 요거 두 개를 항상 찾을 줄 알아요. 자,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G2 더하기 2 하면 요것도 0이 돼야 돼. 됐지? 그래서, G2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G2는 마이너스 2. 즉, 2는 마이너스 G2가 되는 거야. 요 2는 마이너스 G2야. 요 2가 마이너스 G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요 식이 또다시 G'2가 돼버리네. 그지? 그래서 G'2가 3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얻어낼 줄 알아야 돼. 앞으로 요식 보면 무조건 요두 개가 만들어져야 돼. 자, 고려놓고 이제 뭘 구하자 했냐면, 이 식을 2에서의 미분 계수를 찾기 때문에 이 식을 미분한 다음에 2를 넣어라 이 말이네. 그럼 이 식은 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뒤에 거를 미분.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어주면 돼. 자, 그래서 우리 구하라는 게 f'2의 g2 더하기 f2의 g'2.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f'2는 1, g2는 마이너스 2, f2는 3, g'2도 3.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9니까 답은 알겠지? 요거 두개 찾는 거. 요거 두개 찾는 거. 잘해야 돼. 126.